그랬어요? 오늘 뭔 날이야? 우리 예비 사위가 그동안 당신 고생하셨다고. 앉으시죠, 어머님. 왜 케이크까지? 축하하는 의미로. 저 아버님 더우신데 맥주 한잔 하시죠. 그럼 저거 한잔 줘. 아 예. 빛깔만 봐도 향 좋겠다. 나도 한 잔씩 해. 자 장수만 빼고. 난 왜 빼요? 맥주는 한 잔 오든가. 자,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실업자가 되신 아버님을 위하여! 위하여! 짠! 짠! 나 화장실 좀. 나가셔서 왼쪽이요. 많이 널 먹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네. 네. 저 친구랑 제대로 술 마신 적 있냐? 아니요. 와인 두세 잔. 오늘 제대로 한번 먹여봐. 남잔 술 먹여봐야 해. 네. 왜 신선하다. 폭탄 마셔봤어요? 아. 난 폭탄은 잘 안 마셔요. 오늘 한번 마셔봐요. 내가 맛있게 조제할게요. 네. 검사님이 마시려면 마셔야죠. 맛있는 회나 먹지, 시향아. 이거 마시면 회맛도 더 살아요. 언니, 우리도 오늘 한번 마셔보면 안 될까? 그래. 아빠, 마셔도 되죠? 나 신경 쓰지 마. 원샷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쳐주는 거야. 그냥 양주보다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향 씨가 만들어주니까 너무 맛있네요, 어머님. 오늘은 술이 봤나 보지? 아, 명부 제전도 받으세요. 그럼.
아니죠? 네. 제잔도 받으시고요. 주사이다. 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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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배인. 저분 차까지 잘 모셔. 해나 아버님이셔. 네. 잘 먹었습니다. 아유, 뭐 오늘은 내 차인데 왜 차나가네. 그래 그럼. 차 가지고 오셨죠? 네. 5154. 난 6034. 7289. 설국이 어제 더위 먹지 않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푹 좀 쉬시고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여행이나 슬슬 다니세요. 나 청탁 좀 해도 돼? 말씀만 하십시오. 경부선 있지, 육동. 아, 그 멋진 아저씨요? 그 친구. 오늘 나랑 같이 그만뒀어. 아, 예. 뭐 일자리 좀 없을까? 뭘 하고 싶으시대요? 뭐 허드는 일이라도 뭐 괜찮지 뭐. 알겠습니다. 됐어, 그만해. 어머니. 어? 아버님이 다정하게 잘해주세요. 글쎄.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일까요, 여보? 막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시죠? 난 쫙 보면 알아. 아버님 뺨이요. 그냥 뺨이 아니에요. 그냥 뺨이 아니면? It's for real close grandpa. 뭐라는 거냐? 비밀... 아버님 하시면은요, 또 삐지세요. 슬슬 본성이 나오는구만. 시장 씨, 나 사실은요, 한 번씩 억울해. 뭐가? 억울한 게 있으면 다 말해. 잘못은 같이 해놓고 나 혼자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 아, 됐어. 그만해. 응? 어머님도 힘쓰셨죠? 한평생 아버님 비음 맞으시느라. 편했던 건 아니지, 뭐. 시장 씨. 시장 씨. 네. 앞으로 나랑 아버님이랑 의견 충돌나면 누구 편 들으실 거예요? 의견 충돌나면 안 되죠. 아, 누구 나고 싶나. 아버님 성격이 총잡을 수 없으니까. 내가 몇 달 겪어봤잖아요. 사람 점장 지르는 데는 뭐 있어. 말 가려서 해요. 그냥 놔둬봐. 또 삐졌다. 저 삐져고 봐. 눈꼬리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귀여우셔라. 아버지는 귀여운 데가 있어. 제가요 이 팍 끓는 양은 냄비라고 막 놀려댔잖아요. 내비형부 실수하는 것 같아. 아버님 제가 지금 실수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막 나가고 있는 거죠. 쌓여서 그래요. 내가 그동안 아버님한테 좀 당했어요? 뭘 그렇게? 남자가 말이야 사고라면 선선히 받아주는 맛도 있어야지. 그저 꼭 해가지고 내가 니콜라스 형 다음으로 참 당해봐요. 그리고? 몰라진다 지금. 자 그만 일어납시다. 어 시양아.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아버님 속상이시면은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님은 그저 혼자 외롭게 지내셔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셔요. 뭐라고? 자네나 정신 차려. 저거 저거 저런 표정으로 날 지잡듯이 하셨다니까. 아유 그만 일어나시게. 어? 일어나. 아이고. 어? 어머니 잊지 않으셨죠? 꼭요. 그래 알았어. 저기 빨리 기사 불러. 어, 기사 불러. 가시게. 아, 어머니 아버님은 들어가십시오. 오늘 잘 먹었네. 자, 시향 씨는 내 차로 가요. 니들은 그 차 타. 알았어요. 아, 너무 마셔 정말. 갈게요. 예. 아이고 빨리 24일 됐으면 좋겠다. 사내다 시기 폭탄 몇 잔에 해롱해롱. 술 못 마시면 그렇지 뭐. 네가 일부러 먹인 거지? 내가 먹여보라고 그랬어. 하여튼. 뭐가 하여튼이야? 술 주사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치. 어떠냐? 해롱되는 거 보고 살 수 있어? 술 찾아 마시는 건 아니니까. 오늘 나불대는 거 찍어 놨어야 하는 건데. 아까 영어로 뭐라고 한 거냐? 어? 아유 됐어. 약간 성깔이 쓰시다고. 아휴, 그만하면 크게 문제 될 거 없어. 아빠 귀엽대잖아. 버리장 머리 없는 놈. 술 마시면 맛이 다 가는 거야. 당신 안 그래? 내가 언제? 옛날 건강할 때. 맞아. 야, 이게 폭탄 세다. 어? 왜 취했어? 어? 아니, 누구랑 마신 거야? 아, 동사님 식구분들하고요. 아, 누나 미안 미안.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야, 폭탄 일로 이렇게 세다. 아, 제가 실수했으면 어떡해? 우리 애기 잘. 아유, 영아임이냐? 저예요. 오. 아니 이게 며칠을 해수욕하고 온다더니. 응? 길나가 영 기분이 가라앉은 거예요. 왜? 일이 힘들 때? 백시양 때문이겠죠 뭐. 좋은 소식이다. 영아임이가 애기 가졌대. 어머, 정말이요? 어. 얼마나 됐대요? 한 1주 넘었나 봐. 아유, 그럼 내가 꾼 게 다몽인가? 어머, 아니 무슨 꿈? 아, 얘기 좀 해봐. 빨리 해. 아, 다 됐어요.
검사님 선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해드려야지. 아,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러게. 아, 근데 이번엔 돈 낼 때 좀 빼지 마. 아, 제대로 낼 거예요.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젊어서. 아, 그래서 선배 빌린 돈이나 좀 갚으세요. 내가 그때 받고 있어 이겼잖아. 에, 언제 이겼어요? 이기고 맨날 돈 안 주려고 그랬냐? 빨리 갚으세요. 울기지 마. 내일이 검사 마지막 날이구나. 내일 송별회 회진데? 회식이지 뭐. 서운하더라도 눈물 보이지 마. 그럼. 외삼촌한텐 전혀 연락 없고? 없어. 결혼식엔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가는 학교 다니나 계속? 설마 학교에 안 보내겠냐? 확실하대? 3주. 점심 뭐 먹을래?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네, 328호 검사실입니다. 네. 네. 검사님, 1층에서 아가라고 찾아왔다는데요. 올려보내라고 해요. 네. 네, 올려보내세요. 서아가요? 사촌동생이에요. 아, 본명이 아가예요? 네. 아이고, 귀여우셔라. 아버지는 귀여운 데가 있어. 제가 이 파르르 끓는 야근 냄비라고 막 놀러 먹었잖아요. 좋아, 좋아. 저런 표정으로 날 쥐잡듯이 하셨다니까요. 아, 왜 열불나. 더우면 얼음방에 갔다 와요. 겉이 아니고 속이 치밀어. 왜 또? 뭐 가지고? 우리 잘난 예비 사위 말이야. 사위가 어때서 입안에 새같이 노는구만. 지난번 일식집에서 까분 거. 제발 좋은 것만 생각해. 일부러 술을 먹여가지고. 참. 취중 진담이야.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왜 퍼먹였느냐고 일부러. 억울하면 당신도 똑같이 퍼마시고 약 올려. 혹시 아가? 네. 검사님 뵈러 온 거지, 백시한 검사님. 네. 들어가자. 검사님, 아가. 이리 들어와.
아빠도 같이 왔어? 어디서 오는 길이야? 진주? 아니요. 삼척. 삼척? 작은 이모네. 점심은? 4시가 넘었는데 여태 점심도 못 먹었어? 천천히 먹어, 체해. 먹고 11층 라운지가 있어. 추가로 담글 거 있음 문자로 찍어줘. 네, 수고하셨어요.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는 거야? 너, 니네 엄마 그냥 저렇게 사시길 원해? 우리 엄마가 뭐 어때서? 젊으시잖아. 좋은 사람이랑 재혼하시는 게 낫지 않니? 글쎄, 난 별로야. 우리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재혼을 해? 돈이 없어, 일이 없어? 삼촌 다음 주면 장가 가시고 2, 3년 안으로 너도 갈 거고.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바쁘게 사는 거지 뭐. 일만 하시면서? 하려는 얘기가 뭔데? 우리 아빠랑 두 분 결혼하시면 어떨까? 왜? 그만 얘기하고 가라.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으시잖아. 우리 엄마 너무 행복해. 더 이상 뭘. 성깔 내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필요 없어. 너 참 이기주의다. 너 열몇 살 아니고 이제 몇 달이면 스물여섯이야. 남편 자식 다 있고도 50 넘으면 우울증도 걸리는데 일 있다고 행복해? 너가 평생 엄마 옆에 있어줄 것도 아니고. 넌 어떨 때 보면 징그럽게 약어. 내가 니게선 모를 줄 알고? 아빠 수발 힘드니까 우리 엄마한테 떼맡기려는 거지? 왜 하필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그렇게 만만해 보여 기집애야? 흥분하지 마. 징그러 진짜. 웬일로 부쩍 요즘 잘해주나 했지 난. 이현지, 논리적으로 대답해봐. 엄마 혼자 남아서 정말 행복하실까? 우리 엄만 많은 거 욕심 안 내. 나 건강하고 엄마 건강하고 먹고 살 걱정 없고 그러면 만족하셔. 너가 엄마라면 과연 그럴 것 같아? 맨날 집, 식당, 집, 식당 다감지 마냥 똑같은 일 하면서 행복할 것 같아?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난 바꿔서 생각해봤거든? 내가 네 엄마라면 나도 좋은 남자랑 애틋한 감정 좀 나누고 싶을 것 같아. 유해해주고 보살핌 받고 그런 거. 김혜나!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생각 바뀔 때까지. 넌
확실히 혼자 커서 너밖에 몰라. 네 아빠 정도면 얼마든지 젊은 아줌마들 만나실 수 있잖아. 내 볼 땐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어울려. 니네 아빠가 그러시지? 아니, 내가.